네, 이제 현장의 발언을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오염수 투기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당장 입고 있는 분들이 바로 바다에서 생계를 꾸리고 계시는 분들이죠. 멀리 완도에서 오신 분이 계십니다. 한국 수산업 경영인 중앙연합회 완도지부 김상호 수산업 부회장님 앞으로 오셔서 현장의 목소리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완도에서 올라왔습니다. 바다는 우리 가족의 미래이며 후손들의 미래입니다. 날마다 대통령을 보고 있으며 TV를 부셔버리고 싶습니다. 애써 참아서 참자니 혈압 올라가고 대통령 가만히 있자니 내 몸에 암 걸릴 것 같아서 섬에서 택시 타고 버스 타고 배 타고 오염수 방류 중단 대통령 탄핵 동참하러 윤재갑 국회의원 지역구이신 완도군 수산업 개인들이 여기까지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역사도 무시, 오염수도 무시, 민생도 무시, 수산업도 무시하며 민생은 각자 고생하라 합니다. 오로지 법의 잣대에서 나는 칼 들고 있는 왕이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주면 주는 대로 안 하며 민생을 쓰레기 취급하는 대통령과 내년 예산 삭감될까봐 눈밖에 벗어날까봐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있는 정부 관료들 삼면이 바다인 대한민국을 삼국으로 갈라치게 하는 윤석열은 칼로 아무리 수산업을 썰어보아라 국민은 다시 묵칠 것이며 그것이 묵혀서 후쿠시마 오염수 쓰나미가 되어 바다에 수장시킬 것이다. 전국 어민들은 묵혀야 합니다. 우리의 바다는 하나다라는 마음으로 왕이라 칭하는 사람을 용산에서 끌어내려야 합니다. 그래야 어민도 살고 국민도 살며 이 나라도 구해낼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와 미국 조 바이든 눈치를 보니 대한민국 단체장들도 내 밥그릇만 챙기면 되지 하고 눈치보며 찍소리 못하고 엎드려 절하는 꼴이라니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변인 역할 하라고 정직하고 정의롭게 나랏밥 먹으라고 국민들이 구하고 나왔더니 대변인은 고사하고 저 먹방일까봐 두려워서 대통령 눈칫밥 먹고 밥이 넘어갑니까? 묻고 싶습니다. 일제시대도 아니고 여러분 쓰레기는 쓰레기고 걸레는 아무리 많아도 걸레입니다. 오염수는 아무리 정수 처리한들 아무리 과학이든 오염수는 오염수입니다. 최소한의 국민
대통령과 대화를 하든 안 하든 눈치라도 있어서 어민들 피해 보상 대책 정책이라도 논의하고 오염수 방류 찬성하든 지지하든가 했어야 했습니다. 어디 때? 코로나 3년 동안 국민들 잘 버텨왔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고금리에 고물가에 전기세 인상 유례없는 고소원까지 어민들은 사면 초과에 하소연이라도 하려고 하늘 한번 쳐다보면 그마저도 정부는 하늘에서 떡 싸고 오줌 싸고 민생을 돼지만큼도 못하는 하수구 정말 처리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년을 아무것도 한 거 없이 민생을 갈라치기나 하고 이념을 따지고 카르텔을 따지는 사람 관념과 도덕을 다시 배우는 것이 어떨런지요. 그리고 나는 죄가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죄가 없습니까? 있습니까? 있습니다. 오만 비리는 혼자서 다 질러놓고 내가 죄지으면 무죄라고 나같이 더럽고 빼겁는 사람이 죄지으면 유죄랍니다. 이것이 검찰 공화국 정권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무한범 외치겠습니다. 따라하십시오.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유전 무죄 유전 무죄. 제발 술 드시고 자빠지지 마시고 민생의 현장에서 국민의 목소리 들으시고 민생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거 때마다 표 받아드신 단체장님들 국민을 대변하지 못하고 엎드려 충성하는 단체장님들 표 다시 반납하고 사퇴하십시오. 시골 동네 이장보다도 못한 분은 자진 사퇴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이 무서우면 지금이라도 기시다 한테 전화해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중단하라고 말씀하십시오. 대통령 잘릴 것 같다고 몰래 전화통화하십시오. 그리고 국민 앞에 당당히 서서 머리 숙여 죄송하다고 하십시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사고 안 치겠다고 남자답게 말입니다. 여러분 완도에서 올라왔습니다. 밴댕이 고기를 아십니까? 멸치와 닮은 밴댕이 고기를 아십니까? 전라도에서 밴댕이 고기가 가을철에 많이 나옵니다. 밴댕이가 왜 밴댕이인지 잘 알고 계시죠? 호우대 멀쩡한데 속창시가 없다는 말입니다. 전라도 말로 밴댕이 속창한 게 없다고 말합니다. 전라도 말로. 여러분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하지 않으면 일본 모든 제품의 불매운동에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함께 동참하실 거죠? 조금 더 하고 싶은데 빨리 끝내라고 해서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 8개월에서 전면 수입 금지하라!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표님 단식하고 계시는데 이재명 대표님 성함 석자 삼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이재명! 하고 싶은 말씀이 정말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애타는 말씀 들어봤습니다. 뭉치면 산다고 했습니다. 오영수 지금이라도 멈추기 위해 우리 더 모이고 외쳐야 하겠습니다. 다음 발언도 오영수 법률을 직면한 또 다른 분의 이야기입니다. 에코 생활협동조합 대의원이자 워킹맘이신 이서연님 만나보겠습니다. 저는 구내생협에 소속된 에코생협 조합원이자 새 아이의 엄마 이서윤이라고 합니다. 조금 전까지 일을 하다가 불이 났게 이 장소로 왔는데요. 며칠 전부터 오늘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요즘 제가 읽고 있는 괴테의 파우스트에 나오는 파우스트의 말이 제게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정직하게 구해서 얻도록 하게 생각과 바른 뜻이 있으면 별 기술이 없어도 연설은 저절로 되네. 과학적 데이터를 끌어오고 권위 있는 학계의 입을 빌리고 정치인의 권력을 등에 업는 방법은 제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더군요. 저는 제 마음과 생각 그리고 행동밖에는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사는 동네에서 아이들과 주민들과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이라는 활동을 20개월째 해오고 있습니다. 일요일 오전에 동네 골목과 인왕산 등산로를 돌며 길에 벌어진 담배꽁초, 테이크아웃 커피잔, 깨진 유리 등을 줍습니다. 쓰레기를 주워서 모아버리면서도 항상 마음은 불편했습니다. 애초에 지구의 환경과 인간의 안전을 위해 실천하는 개인들의 노력은 제도의 허점이나 법규정의 사각지대에서 무력해지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꾸준한 플로깅 활동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모입니다. 버려지는 쓰레기의 양에 대비해 우리가 죽는 쓰레기가 절대적으로 더 많아서가 아닙니다. 숲속에 고요히 피어있는 들꽃이 담배꽁초의 악취에 절여져 있는 모습을 결코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을 외면한다는 것은 우리가 사회적인 죽음을 선택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쓰레기를 주워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절대로 값지고 좋은 물건은 쓰레기로 나오지 않습니다. 길에 버려진 쓰레기는 무조건 더 이상 필요 없고 더럽고 누구나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게 처치하려면 종량제 봉투를 사든지 폐기물 신고를 하든지 비용을 내가 부담해야 합니다. 후쿠시마 핵오염수도 이런 쓰레기의 본질과 맥을 같이 합니다. 일본 정부에게 득이 되고 팔아서 돈이 되고 효용가치가 있는 것은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가지고 있기 싫고 더럽고 빨리 눈앞에서 사라지게 하고 싶은 것을 버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종량제 봉투, 그 중에서 종량제 봉투 값이 가장 저렴한 바다에다가 갖다 버린 것입니다. 저는 이번 방사능 오염수의 방류로 진짜 무슨 심각한 인간의 건강에 위해가 일어나길 바라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세계인 중 단 한 명이라도 바다에 사는 온갖 동식물 중 단 한 존재라도 이번 투기의 영향을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바다에 쓰레기를 버리면서 이 쓰레기가 단 한 존재도 해치지 않기를 바란다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려면 애초에 쓰레기를 버리지 말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육상에서 이 폐기물을 처리하고 감당했어야 합니다. 이 정도의 부담도 지지 않으려면 원자력 발전소를 지으면 안 됩니다.
원자력의 혜택은 있는 대로 다 누리면서 원치 않는 사고가 났을 때 그 뒷담당은 해당 지역 주민이나 아무런 관련도 없는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나누어지자고 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100번 양보해서 국제정치의 원리가 슬프게도 오로지 힘과 자본의 논리에 의해서만 지배되니 일본 정부는 자국의 이득에만 눈이 멀어 해양투기 결정을 내렸구나 라고 쳐봅시다. 더 어이가 없는 것은 우리나라 정부의 대처입니다. 8월 31일자 뉴스에도 나오던데 우리 정부가 수산물 활성화를 위해 800억 원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30여 년에 걸친 오염수 방류를 위해 방류가 우리나라의 관련 산업과 국민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들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세금을 투입해야 합니까? 그리고 이것은 대체 누구 때문에 시작된 것입니까? 왜 우리가 일본의 쓰레기 투기를 위해서 이런 엄청난 갑당을 해야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오염수 방류에 문제 제기를 하는 염려를 하는 국민들을 싸잡아서 괴담을 만들어낸다느니 불안감을 조장한다느니 비난하는 것이 나라의 지도자가 할 일은 아닙니다. 왜 많은 국민이 불안해하는지 그것을 해소하려면 어떤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하는지 고민하고 현명한 방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지도자의 책무입니다. 대통령께서는 군이 절반의 대통령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대통령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정말로 더 걱정되는 건 이번 오염수 방류가 끝이 아니라 시작일까봐입니다. 나쁜 선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구 온난화를 넘어 열대화가 되어간다고 유엔 사무총장이 말할 정도로 우리는 이미 이상기후가 일상이 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저는 다가올 해수면의 상승과 폭염, 폭우, 잦은 태풍, 해일, 산불 이런 극심한 이상기후 현상들이 지금껏 우리가 해변에 잔뜩 지어놓은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을 위협할 것이 정말 염려됩니다. 일본이 지진 대비 강국이라고 자처하지만 자연의 움직임 앞에 그 원전이 무력하기 짝이 없었던 그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일본 탓만 한다고 끝날 일이 아닙니다. 전 세계의 현재 운영 중인 원전만 422기, 건설 중과 계획 중인 것까지 합하면 583기에 달합니다. 그 중에 절대적으로 많은 숫자가 한울, 월성, 세울, 고리, 한빛 원전들 한결같이 바다에 붙어 있습니다. 우리는 제2, 제3의 후쿠시마를 잠재적으로 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번 오염수 방류에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정말 중요한 시험대라고 생각합니다.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사고가 벌써 12년 전 일이라는 것이 저는 무척 새삼스럽습니다. 지금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놓은 방사능 오염수의 방류라는 이번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의 기억 속에서 12년 전 그 끔찍했던 날은 조용히 시간의 지층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일본 사고 현재 주민들과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들은 여전히 고통이 현저하겠으나 적어도 일본 국민이 아닌 다른 나라의 보통 사람들의 시선은 저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원자력 발전의 음영이 이렇게나 짙다는 것을 우리는 일상에서 너무 쉽게 잊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방류를 진절머리나게 반대하고 분통이 터져서 여기에 모인 우리라 하더라도 원자력 발전의 어두움 앞에서 남탓만을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추구해온 소비와 성공과 눈부신 경제적 번영 아래에는 핵오염수와 미세플라스틱과 우레탄 숲속 동물들의 사체가 뒤엉켜 흐르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이 일본 정부에게 있다는 소식을 접한 바로 그 순간 그때부터 방류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보이고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지 못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여기에 여러분과 함께 있고 저의 속마음을 충분히 내보였으니 이제는 더 많은 친구들과 만나서 함께 쓰레기를 주우며 우리가 만들어갈 조금 더 아름다운 세상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짧고 운동은 깁니다. 힘내서 함께 걸어갑시다. 감사합니다. 네. 기후재난 시대에 늘어만가는 핵발전소 계속하겠다고 이제는 핵오염수까지 용인해버린 윤석열 정부에 대한 급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런 국민들의 불안을 괴담이라고 몰아가고 있는데요. 정말 오늘 과학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 어렵게 모셨습니다. 이번 발언은 뉴스와 강의에서 자주 뵙는 분이죠. 원자력 안전연구소 한병석 소장님 무대로 모시고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안 모실까? 앞서서 원자력 안전을 제대로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인데 그런 분들의 의견을 모아서 원자력 안전에 좀 기여를 하고자 신경 쓰고 원자력 안전을 조사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최근 후쿠시마 원전 방류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중요한지 그 지점을 갖다가 정확하게 정부의 입장에서 짚어보기 위해서 오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일단 최근에 뭐 정부에서 전문가들, 과학자들은 다 방류를 찬성한다라고 하는 건 거짓임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닌 사람들이 또 많습니다. 최근에 가장 핫한 이슈가 IAEA에서 보고서를 낸 것과 있고 그걸 근거로 해서 일본이 방류를 결정을 하고 그 나라 정부가 그것도 옳다라고 따라가고 있는데 IAEA 정부, IAEA에서 낸 보고서를 보시면 여러분들 정확하게 보시면 제 첫 장부터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안전성을 장담하지 못한다 라고 적혔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고서를 근거로 해서 안전성 평가, 그러니까 제대로 된 안전성 평가도 하지 않은 그 결과를 과학적인 절차라고 믿고 일본은 방류를 결정했고 그런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도 하지 않고 우리는 그에 따라서 또 방류가 타당하다라고 하는 좀 이런 비과학적인 그런 절차를 지금 밟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와중에 그 우리나라에서는 뭐 최근에 정부에서 계속 이런 거에 대한 뭐라고 하죠? 설명회를 계속 했었죠. 청년식 주관으로 하면서 일본이 이번에 오염수를 방류하는 그 양 자체가 큰 영향이 없다, 안정하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물어보시죠.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12년 전에는 그들이 추정하기에 한 만 배가 되는 방사능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4-5년째 한 100배가 나갔고 지금도 유출 때문에 내보내자고 하는 양과 똑같은 양이 나가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가는 조그만 양이 안전하다면 그 이전에 대한 이전에 나가는 양에 대해서 안전함을 보여줘야 국민들이 안심하고 그래 그 정도는 영향 없을 거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거에 대한 전혀 대비가 없습니다. 최근 들어서 1년에 수십억씩 들어서 뭐 많은 지역에 방사능을 분석한다고 합니다. 많은 지점을 분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대로 분석하는 게 필요합니다. 과거 십몇 년 동안 우리나라에는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이 전혀 흘러들어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제대로 분석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갖다 우리가 제대로 분석을 했었다면 향후에 우리가 일본과의 어떤 외교적인 협상에서도 우리 카드로 쓸 수 있는 그런 지점을 다 놓쳐버리고 그냥 대수만 많이 돈만 드리는 그런 행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원자력을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원자력 안전의 최대 목적은 방사능을 차단입니다. 방사능이 환경과 국민들한테 안 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체르노빌도 사고 난 지 30년 되니까 2016년도에 뭐 석관으로 덮었다 이야기를 던지셨을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겠습니까? 방사능이 밖으로 퍼지니까. 그런데 일본은 그 방사능을 가진 핵연료가 지금 지하수에 담겨져 있고 그 지하수가 차수부도 설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하루에 100톤가량씩 흘러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지하수라는 건 들어오는 양이 있으면 새는 놈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럼 현재 지금 새고 있는 방사능이 제가 판단하기로는 100분의 1, 1000분의 1도 방사능을 줄여서 내보낸 양보다 더 많은 양입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일본으로부터 지금 오염수 버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과연 일본 니네들은 원자력을 지금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느냐, 그리고 지금 새는 걸 차단해서 방사능이 나가는 걸 막을 수 있느냐를 물어봐야 됩니다. 이건 우리 정부가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 지금 막연히 나가는 앞으로 내보낼 양이 안전하다라는 말만 되뇌고 있는 것은 국가가 해야 될 의무를 방기하는 것입니다. 쉬운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불이 나서 사람이 타 죽고 건물이 지금 불타고 있는데 옆에서 재를 점수하겠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럴 것이 아니면 죄는 계속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죄만을 이야기하고 죄를 청소하겠다 이야기하는 것은 이건 비도적적인 행위입니다. 그 노력과 재원을 군 끄는 데다가 써야 되는 게 맞는 이야기죠. 저는 과학을 믿지 않습니다. 과학보다는 상식을 믿습니다. 설명은 상식으로 설명되지 않는 과학은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정부가 비과학적이라는 이야기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과학자로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무엇이 과학인지 아무리 과학이 뛰어나도 국민의 상식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네,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모든 국민이 괴담 세력이 되고 있는 가운데 원자력 학계에서 과학적 입장의 목소리로 속 시원한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염수 방류 이후 많은 걱정이 있겠지만 가장 먼저는 먹거리 걱정이 가장 클 것 같은데요. 먹거리 연대 권종탁 집행위원님 모시고 말씀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5만의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정말 끝이 보이지는 않네요. 네 저는 일본의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대했다고 그 일본을 대변하는 윤석열 정부를 비난했다고 공산당 빨갱이 형식적 검증으로 국제적 비난을 받은 IAEA조차도 안전이 관리된다면 이라는 전제를 붙일 만큼 사람이 미치는 위험성과 지구환경에 미칠 악영향이 지극히 높은 핵폐기물입니다. 과거 일본은 인류를 향해 세계 전쟁을 일으킨 전범국가입니다. 태평양 피해 국가에 반성하고 영구히 봉사에도 부족할 일본이 지구와 세계를 향해 벌이는 검증되지 않은 핵오염수 해양투기는 제2의 전쟁 도발이고 범죄 행위에 강력히 규탄합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윤석열 정부입니다. 국민 80%가 핵오염수 방류를 반대하고 수산물 소비를 줄일 것이라는 때도 불구하고 회복될 수 없는 환경오염과 국내어민의 생존의 위험이 있음에도 이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대하는 국민을 빨갱이 공산당으로 조장하고요. 검찰을 총동원하여 공안 독재를 이어가고 있으니 한심하다 못해 분노가 치솟습니다. 특히나 내년 총선을 의식해서 일본의 핵오염수를 빨리 방류하라고 요청까지 하였다니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나아가 국민의 혈세를 들여 핵오염수가 안전하다는 등 후한무치한 동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와 공공장소에까지 뿌려대며 일본의 총독 노릇이라 하고 있으니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더욱이 자신들이야 회를 먹든 탕을 먹든
따라할 바는 아닙니다만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기업과 학교 공공급식에 일본산 수산 먹기를 강조하며 국민을 마르타 취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히 주문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국회의원께서도 방사능과 지혜부가 오염된 식품이 식탁에 오르지 않게끔 국회에서 적극 나서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110년 전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자존심도 내팽개치고 자신들의 아니와 부귀 영화를 위해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내국노 내판 세력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핵오염수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도 없이 오히려 국민 저항을 타락하고 나서서 일본의 해양 투기를 대면하는 이 윤석열 정부야말로 110년 전 그 내국노이고 내판 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국노 내판 세력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내국노와 내판 세력을 이 땅에서 영구히 사라지기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세상 그 누구도 미래 세대와 지구 환경을 오염시킬 권리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지구 환경을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원할 뿐입니다. 따라서 다시금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자행한 일본의 범죄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5년짜리 정권 잡았다고 국민을 개돼지 마루탄 취급하며 경제와 외교 국가 자존심을 내팽개치는 윤석열 정부와 그 하수인들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지난 4개월 동안 우리들은 윤석열 정부에게 핵오염수 해양투기의 저지를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한 짓이라고는 일본을 대변하고 국가 자존심마저 내팽개친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감히 제안합니다. 다시금 국민이 나서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국가가 개판일 때 국민이 나서서 국가를 정상화시킨 경험을 과거의 독립운동에서 4.19에서 탄핵 촛불에서 확인하였습니다. 다시금 국민이라서 윤석열 정부의 책임 방기와 일본의 테러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경제적 이유로 핵오염수를 투기한 일본은 씻을 수 없는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중국의 수산물 수입 중단에 일본 정부가 놀라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세계인이라서 일본에 경제적 압박을 주어야 하고 일본에게 해양 투기로 얻는 수익보다 수출 규제에 의한 손실이 더 크다는 것을 인식시켜 적극적으로 핵오염수 해양 투기를 중단시키도록 할 것을 국민 여러분께 제안드립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가 나서서 일본의 모든 수산물에 대한 적극적 수입 금지 조치를 요구하고 실천합시다. 하지만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에는 바다에 써 오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 모두를 먹지 않을 수 없으니 먹기는 먹어야 합니다. 먹고 힘을 내야 해양 투기도 중단시키고 윤석열 정부도 끌어내리고 우리의 일상도 되찾을 수 있으니 먹더라도 우리 수산 어민이 직접 잡은 국내산을 먹고 일본 수산물은 먹지 말고 팔지도 말 것을 제안합니다. 시민 여러분,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죠? 예로부터 중부남당 민중이
돼지기를 함성은 막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구동성 오늘 모인 5만의 시민이 해관수 해양투기를 중단시킬 것을 요구한다면 우리의 힘이 반드시 실현될 것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건강한 목걸이 위해서 애써주셨던 권종탁 집행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